어때요? 전화 딱 받았는데 약간 진짜 순간 정말 제 여자친구인 줄 알았어요. 이야 너무 잘 들었어요. 아, 네. 아니 근데 기광씨가 정말 의외로 굉장히 표현을 잘 못하시네요. 네네네. 아니 애교 제일 많은 멤버는 누구야? 하나 둘 셋! 아, 요섭씨가, 요섭씨, 동훈씨까지. 요섭씨, 동훈씨, 동훈. 오케이, 좋습니다. 동훈, 그러면 한번 여자친구, 남자친구, 한번, 그 전화 연결 한번 또 한번 해보죠. 미리씨가 여자고, 예, 한번. 와, 이번에는 사랑 싸움이 아니라 약간 바가지. 어디, 클럽 갔다 걸린 거야. 예, 근데 그걸 애교로 화난 여자친구로 풀어줘야 돼. 레디! 액션! 띠리리리리리. 동훈아 어디야? 나 집이지. 야 너 집이야 너. 너 솔직히 어디야? 솔직히 말해봐. 나 집이라니까 왜 그래. 너 아까 클럽에서 봤다고 내 친구한테 연락하는데 어떻게 생각해? 아 걸렸어. 그 나 아니야. 너라는데 그렇게 사귄 애가 너밖에 없었대. 애교로 보면 돼 애교로. 아니야 나 생각보다 동안이야. 너 미르로 이행시 한 번만 지어줘. 미르로? 귀엽게. 귀엽게, 귀엽게. 내가, 굉장히 재치가 없는데 일단 해볼게. 한번 해봐. 오늘 좀 띄워줘. 미. 미래야? 르. 리뷰. 역시 애교 많은 것 같아요. 아니요. 아 없어요? 네. 그러면 그럼 전화 연결하는데. 네. 애교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상대가 네. 가요. 유학을 가요. 네. 유학을 갑니다. 그걸 막아야 돼. 애교. 아, 있는 점수 한번. 그 문제를 애교로 막는 거예요. 왜냐면 여자친구가 유학 애교. 미국에 그 정도. 1년 동안 미국에서 미스터 헬스 그 트레이닝을 가야 돼요. 그 대회가 있었어요, 여자친구가. 여자친구가. 자! 전화통화. 대회에 출전을 해야 돼요. 네, 네, 여자친구예요. 미스터 코리아 나가야 돼요. 지금 여자친구예요. 여자친구인데, 미스터 코리아를. 한 조금만 더 풀어주실 수 있어요. 왜냐면 대회 그, 이제, 그렇죠. 하나 왜 어디까지 풀라고 그래요? 아니, 하나만 더. 남자는 되게. 와, 수치가 확 차세요. 자. 여자입니다. 갑니다. 자, 준비. 레디. 아, 액션. 딸랄랄랑. 먼저 물어봐. 뭐 하는지. 자기야. 여자 목소리 내주세요. 자기야. 뭐해? 나 운동. 또 운동이야? 지금 벤치프레스 120kg를 들고 있어. 아, 언제까지 하려고? 우승해서 자기한테 트로피 안겨줄 때까지. 근데 여보야, 나 내일 떠나. 어디? 미국. 미국? 1년 왜? 동안 안 올 거야. 몸이 더 커져서 올 거야. 부담스럽네요. 예. 진짜. 죄송합니다. 듣고 끝내야죠. 아니. 못 어떡해요. 자. 나만 선수. 선수입니다. 6위로 6위로. 기관이가 5위. 기관은 선생님 좀 성격이. 그쵸. 네. 약간 비슷비슷하네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두 분 남았죠? 네. 두 분이 서로 한번 대화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. 서로. 서로. 누가 남자예요? 둘 다 남자. 다음 그룹이에요. 남자. 다음 그룹. 여러분. 뭐 원하시는 거 하시면 돼요. 자음동체. 네, 남자도 하시고 여자도 하시고 본인 필살기로 이렇게 쓰시면. 이번 사연 역시 소장같이 100% 사연입니다. 네. 비스트의 댄스 댄스. 그냥 춤이냐 그럴 리가요. 예. 22년째 미국 춤에 매진해온 미달의 달인 이기강 선생의 이겨라! 자, 이기강 선생님 뭐 크게 출필요가 없죠? 우리가 도전해서 이기강을 이기면 돼요. 그러니까 넘버원에 이기강이 올라가 있습니다. 자, 먼저 그렇다면 우리가 큰 박수로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에요. 우리가 티아드 너무나 보고 싶어요. 네. 그 미국 쇼! 미드! 이곳! MBC 뮤직에서 시원하게! 시원하게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!
그리고 예. 네, 아니 그리고 느낌 자체가 이렇게 느낌을 내줄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냐. 그러게요. 어때 실제로? 어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나이도 좀 어린데 이 친구 계속 이렇게 위아래를 이렇게 계속 보면서 아, 저도, 계속 저도 되게 따끔따끔한 시선을 느껴요. 좋습니다. 네. 자 이 춤을 여러분 이기면 바로 댄스 아, 1위로 어떡해. 올라갑니다. 그렇습니다. 먼저 우리 미르부터 한번 가볼게요. 아니 잠깐만요. 아니 비대할 때 세정 너무 세게 넣어. 야, 야, 진짜 자, 우리 그러면 미루와 영원한 라이벌 라이벌이죠. 있죠. 오늘 계속 견제를 하던 네. 그 친구. 아. 자, 손동호 시작했습니다. 주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받으려고 했는데 그대로 이렇게 붙이시더라고요. 얘기도 없이. 하고 싶어요. 6위. 결승 가야죠. 네. 네 이제 결승 갑니다. 네. 아, 뭐 최고의 춤이거든요. 작곡이면 작곡, 얼굴이면 아, 얼굴, 네. 춤이면 춤, 라이브면 라이브. 누구 후배? 최고의 매력쟁이. 네.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. 저 영원한 동생. 면두자! 아, 용료제 살짝 뭐 일어나려고 그런 건 아니죠? 네, 아니에요. 네, 아니죠. 어, 예. 음악! 큐! 약간 강한 걸 좋아해요. 네. 여성분은 또 강한 걸 좋아해요. 아니 이게 하면서 바지가 점점 올라오면서 이, 오, 아까 바, 어. 얘기했던 허벅지가 살짝 보였는데 또 티아 씨가 파이팅 넘치 이렇게 네네네. 아니 이게 고관절이 굉장히 좋네요. 고관절. 이 고관절이 요쪽에 있는 네. 관절이 고관절이에요. 이 파우솔. 와 대단합니다. 어 힘드네요. 예. 어 대단해요. 기준이 어마어마합니다. 아. 자, 그렇다면 이해 질 수 없다. 질 수 없죠. 주시죠. 예. 어, 예? 아! 갑자기? 아니, 소개해달래요. 예, MC가 예. 무슨 갑자기 예. 소개 좀 해달라고. 멈추러들었어요, 어느 순간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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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다음 순서는 사실상 결승전이죠. 네. 아, 또. 예. 제가 했잖아요.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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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걸로 좀 봤다. 사실상 빅 매치죠? 섹시함의 아이콘 한강철! 아 이렇게 좋았어. 야 곧바로
자, 영준이야. 이럴 줄 몰랐어요. 야, 진짜. 자, 이렇게 되면 댄스에서 1위는 요섭, 2위 호준, 3위 현승, 4위 김환, 5위 준영, 6위는 동호씨가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오늘 비스트와 해설 고맙습니다. 와. 우리 비스트. 대한민국에는 벌써 지금 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. 그러게요. 아니, 네. 준씨, 저희 언제 다시 한번 저희가 초대하면 나오실 수 있나요? 그래요. 편하실 때, 네. 또 여유 있을 때 한번 다시 한번 모여서, 그래, 재미난 토크 많이 해요. 네, 오늘 정말, 재밌는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. 우리 또 형님들, 이 프로그램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네. 또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, 네.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쏘우 비트! 감사합니다. 예!